부산 소리길 광산 물회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간이 오후 1시 반입니다. 소리길 해에서까지는 5.5km, 좌측으로는 남산 제일봉 정리해서까지는 2.1km 정도 되겠습니다. 왕복 11km, 시간 관계상 해인사 옆에서까지 차를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해인사로 올라가는 차도에는 와, 단풍이 진짜 외국부분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가 해인사 맵패스입니다. 맵패스 지나면은 한 200m 올라가면은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주차를 하고 트레킹을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맵패스에서 올라오시면은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여기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해인사 옆에서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유동 계곡 소리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인사까지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곡에는 낮게 두고 풍이 흔들어가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랍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자외선 공유동 소리길에는 단풍이 한 80% 정도 지금 울긋불긋 물들고 있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은 생명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소리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야, 19명소 계속 내려가면 되나? 공유동 소리길은 여름에 오면은 계곡 트레킹을 하면은 상당히 좀 시원하고요. 가을에 단풍이 물들 때 오면은 너무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오늘도 단풍, 아, 산풍객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해인사까지는 1.7km 정도 남았습니다. 공유계곡 물소리는 아주 오래됩니다. 이러는 파랗게 물든 단풍 색감이 단풍의 산소와 같습니다. 공유계곡은 울긋불긋한 단풍이 계곡물에 붉게 비치죠. 공유동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아, 계곡으로 단풍이 막 진짜 예쁩니다. 소리길 따라 올라오면은 좌측 산 밑에 길상암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이 길상암입니다. 길상암 아래는 부처님과 석탑이 모시져 있습니다. 해인사로 올라가는 차도에는 굵게 물든 단풍이 가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해인사 하부 주차장에 들어와 이쁜
동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가을이 주는 대국의 단풍, 자연이 주는 가을, 오늘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하루입니다. 회사 아래 열어 간단하게 커피나 오뎅, 너클을 팔고 있습니다. 회사 바로 아래 차도에는 서로 주말이 돼야 단풍이 예쁘게 물들겠습니다. 공룡계곡에서 이어지는 이 소리길은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1월 초 단풍이 절정일 때 오시면은 내장상 못지 않은 멋진 단풍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소리길 해인사 단풍놀이 꼭 오세요. 깊어가는 가을, 오늘도 혼자 왔기에 단풍나무 벤치에 앉아 가을 사색을 즐겨보고 있답니다. 해인사 주변 어디를 걸어도 어디를 본들 예쁘지 않은 곳이 없네요. 깊어가는 가을 낭만을 즐기고 있답니다. 해인사 아래 작은 저수지에 물 위에 떠 있는 낙엽들과 이러는 예쁘게 물들어 있는 여기가 사진의 포토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해인사 주차장입니다. 해인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들어가는 1조문입니다. 해인사에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인사의 웅장하고도 멋스러운 기와 지붕이 오늘따라 인상 깊네요. 건축의 구조와 미가 아름다운 합천의 사찰입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고요. 아, 네. 자도를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도로 내려가는 이 길에도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돌아오는 주말이 되면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후에 늦게 가야산 소리결 왔지만은 벌써 해가 지고 얼음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길 따라 엄청 회개하고 있습니다. 숲에는 어둠이 많이 내렸고요. 가야산 소리길 대인사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무산 때 또 봬요. 안녕.